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 회사의 핵심 소재인 고염나무를 재배하는 재배지를 가고 있습니다. 아, 그 고염나무가 여기 근처에 있어요? 예, 바로 우리 뒷산에 이렇게 재배를 크게 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술의 원천을 자연에서 찾는 장선일 대표. 그중 청정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식물만이 원료로 사용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것이라는데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요? 예, 지금 저희 우리 회사의 핵심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고염나무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고염나무예요? 네. 고염나무에서 가장 효능이 뛰어난 곳이 바로 부위가 잎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잎을 6월 말에서 초에, 7월 초에 채취해서 요거를 자연건조하고. 우리나라는 면적에 비해 다양한 자생식물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무려 4천여 종에 이른다는데요. 사계절이 뚜렷한 데다 여러 지형이 있고 산과 들이 구분돼 있어 식물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여기서 보는 것이 바로 한삼 덩굴이 됩니다. 이 한삼 덩굴은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 있죠. 이제 생양용으로는 율초라고도 하는데요. 자생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물이나 이 산림의 유해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고염나무도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그냥 방치해둡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내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자연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 일주일 후면 다시 채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제거를 하는 동시에 우리가 유용한 물질을 한삼 농굴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자생식물 중 유용한 식물들을 선별해 집중 연구하는 장선일 대표. 이 한삼 농굴을 가지고 연구에 활용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발상이죠.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조선시대 때는 한의학적으로 율초라는 생약명을 가지고 해열 진통제, 고혈압 완화제로만이 쓰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 유용한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를 찾아내고 이걸 표준화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